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그죠? 여러분, 우리 책, 449페이지. 449페이지 약관상 일부 무효의 법리. 그죠? 그래서 일부 무효의 특칙 그거 있죠? 그래서 약관상 일부 무효의 법리인데, 그죠? 그게 3번 일부 무효의 특징인데, 일부 무효의 특징인데,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민법상 일부 무효, 무효의 원칙은 어떻냐면, 어떤 물건에 하자가 있다. 원칙. 전부 무효. 여러분, 만약에 사과에, 그죠? 새가 사과를 쫙 먹어버렸다. 그럼 그 백화점에 출하 못하죠. 그래서 원칙 전부 무효다. 예외. 만약에 그 사는 사람이 요 무효가 없었더라도, 만약에 요거 도려내고, 뭐 주스만 만들어서 파는 상인들은 또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왜냐면 새가 쪼아 먹었다 하면 굉장히 당도가 있다는 거죠. 그 그것만 도려내고, 그걸 갈아서 또 주스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상인들은 그걸 또 삽니까? 안 삽니까? 사죠. 그래서 원칙은 전부 무효다. 예외. 무효 부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무효 부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무효 부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무효 부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뒤집어서 유효만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 어역되는 경우는 유효 부분만, 유효로 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민법상 일부 무효의 원칙입니다. 근데 약관상 일부 무효의 법리는 민법상 일부 무효의 법리와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무슨 전이 반대? 완전히 반대. 즉 약관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약관이 쭉 기재되어 있는데 내용이 이두 개가 무효다. 만약에 이 노란 게한 개가 무효 내용이 있다. 그죠? 이 노란 게 무효가 있다. 요 무효 조항만 무효. 원칙. 연칙. 무효 조항만 무효. 무효 조항만 무효. 나머지는 그대로 유효. 그러니까 이 무효 조항만 무효. 나머지는 그대로 유효를 유효 부분만 유효. 이렇게도 또 표현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유효를 유효 부분만 유효. 무효 조항만 무효. 유효 부분만 유효. 이렇게 표현하고 예외. 그럼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효한데 나머지 조항으로 목적 달성 불가능하거나 일방이 불리하면은 예외 무슨 무효? 전부 무효다 하는 거 됐습니까? 예외가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다. 여기 있죠? 그래서 약관상 일부 무효의 법리는 민법상 일부 무효의 법리와 완전히 뭐다? 반대다. 그죠? 이렇게 완전히 뭐다? 반대다. 그죠? 완전히 반대다. 그지? 완전히 반대고. 근데 원칙은 일부 무효인 경우 그 무효 부분만 무효. 그죠? 그 무효 부분만 무효로 하고, 즉 유효 부분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 근데 자, 여러분 단 나오면은 항상 단은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유효만으로 목적 달성이 뭐하거나 불가능하거나, 그죠? 뭐하거나 불가능하거나 일방에게 불리하면은 예외적으로 무슨 무효로 한다? 전부 무효로 한다 하는가? 막 그렇게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449페이지에 대표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약자유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건 했습니다. 449페이지. 자, 계약자유 원칙은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은 하나이다. 맞죠? 체약 강제는, 즉, 계약 체결이 강제되는 것은 계약 체결 및 상대방 선택의 자유의 제한이다. 맞죠? 예. 그럼 약관에 의한 계약은 계약 내용 및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할수 있다. 자, 원래는, 여러분,
약관은 내용 결정과 방식이지 상대방 선택은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3번은 상대방 선택 그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이 틀린 이유는 뭐 때문에 틀렸다? 상대방 선택. 그죠? 상대방 선택.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3번 틀리고. 4번, 매매든 계약이 소유권이, 계약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 원인인 때 금인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방식 결정의 자유에 대한 뭐다? 제한이다. 어쨌든, 뭐, 금인계약서를 제출해라든가,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전부 다 국가가 관여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법상 계약 체결이 강제는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등이 있다 하는 거. 이런 거는 자, 여러분 앞으로 매수 청구라는 말이 나오면은 매수 청구 하면은 이거 전부 다 형성권입니다. 사세요 하면 무조건 상대방 의사 없이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자가 부속물 매수,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사세요 하면 무조건 사세요 하는 즉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아진다. 법률상 그렇다는 거죠.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형성권 이런 것들은 계약 체결이 강제되는 거다 하는 거. 그다음 뭐 토지 거래 허가라든가 그런 것들 전부 다 국가가 관여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강행 규정 특별법 보는 거. 그럼 요 계약 체결이 강제되는 것은 우리 민법에서 계약 체결이 강제되는 것은 요 매수 청구하면은 무조건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계약의 종류로 넘어갑니다. 계약의 종류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계약의 종류는 우리 뭐 총칙할 때도 간단히 봤는데 여러분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전형계약은 민법 계약편에 뭐가 규정이 있다 몇 가지냐면 15가지 그죠? 이렇게 15가지 규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앞머리 글자 매정교 사소임 현화 고도 조위임종 종신정기금 됐습니까? 원래는 14가지였습니다. 근데 한 5년 전에 민법에서 이런 여행계약이 하나 추가되어서 지금은 이렇게 15개로 됐다. 요 15개의 이름이 없으면 무조건 비전형계약이다. 이걸 무명계약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계약? 무명계약. 그래서 수없이 많다. 근데 우리 시험하고 관계된 거 딱 뭐 요 한 4~5개 요 대물 변제. 여러분 돈을 갚는 걸 변제라 하죠. 돈 대신에 물건 대신 갚을게 하니까 상대방이 오케이 하는 거. 내 돈 대신 물건 줄게 하니까 상대방이 무슨 케이? 채권자가 오케이 해야 됩니다. 이건 대물 변제. 이것도 계약 공탁. 채무자가 갚으려고 하니까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거나 어디 정발하고 없다. 그럴 땐 국가기관의 공탁기관에 맡기는 거. 이거 공탁도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 경계는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 발생. 예를 들면 여러분 그죠? 800만 원 빌리고 800만 원 계약서 써줬는데 200 채무자가 돈이 더 필요합니다. 야, 근데 200더 빌려주면 800 찢어버리고 1000만 원짜리 새로 써줄게 하는 거. 그거 신채무 발생.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 발생시키는 계약. 이거 경계. 경계도 계약입니다. 그래서 비전형 계약으로 가끔씩 잘 출제하는 거 요 세 개고. 그다음에 요거 잘 나옵니다. 여러분 해제 계약. 해제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단독행위인데 계약 체결 중에 양당사자 야 없었던 걸 하자 오케이 그걸 해제 계약 해제는 계약 아닙니다 해제는 단독행위고 해제 계약 다른 말로 합의 해제 됐습니까 요거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도 채권 계약으로서 계약이다 하는 거 어쨌든 요거 그래서 주로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 하면 요거 가끔씩 잘 출제한다 계약 그죠 단독행위가 아닌 것 그래서 어쨌든 전형계약 15개 그 외에는 계약에 해당하면 전부 다 비전형계약이다. 자, 근데 이 15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15개에서 다시 유상과 무상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면 여러분 유상이면은 만약에 유상이면은 주로 유상의 가장 전형적인 계약이 매매 계약인데 그럼 유상이면은 이런 매매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 유상에서 가장 전형적인 것은 매매인데 유상이면은 매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말은 유상이면은 이런 매매에 있는 계약금과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규정을 적용한다 하는 거죠. 그지? 근데 무상에서는 그러면 무상에서는 계약금 없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적용하지 않습니다. 뭐일 때만 적용합니까? 유상일 때만 그건데 그러면 대부분은 유상인데 확실한 무상은 증여와 사용 대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증여는 뭐 대가 없이 주는 걸 증여라는 거 알잖아요. 그럼 이 사용 대차는 여러분 뭐하고 같이 기억하냐면은 임대차. 임대차는 반드시 유상입니다. 반드시 차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친구가 사바다가 망했다. 야, 너 사용료 없이 우리 집에 와서 임대차에서 사용해라. 그 말은 안 됩니다. 임대차가 아니고 그럴 때는 사용료가 없는 경우 무상일 경우는 무슨 대차다? 사용대차다. 그래서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임대차는 반드시 유상. 요거는 사용대차는 반드시 뭐 무상. 그래서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똑같은데 유상이면은 임대차, 무상이면은 뭐 사용대차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요 두 개는 무조건 무상이고 그 다음에 소비대차 위임 임치 다시 합니다. 소비대차 위임 임치 다시 소비대차 위임 임치 위임은 일 맡기는 거, 삶 맡기는 거, 임치 물건 맡기는 거죠. 소비대차는 물건 빌려서 쓰고 나중에 똑같은 물건 구해서 돌려주는 거 이걸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빌린 물건 그 자체를 쓰고 사용료 주면서 돌려주면 임대차 사용료 없이 돌려주는 건 사용대차고 무상이면 소비대차는 물건 빌려서 그걸 내가 쓰고 예를 들면 쌀을 빌렸거나 안 가면 원료를 빌렸다 쓰고 나중에 돌려줄 때 다른 똑같은 물건을 구해서 돌려주는 걸 이걸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요거는 빌린 물건 그 자체를 그대로 돌려주지만 요거는 또 쓰고 그래서 처분권을 취득한다. 빌린 물건 처분권 취득하고 그러면 내가 팔아먹을 수도 있고 불을 질러버릴 수도 있고 부셔버릴 수도 있고 나중에 돌려줄 때는 다른 동질, 동량, 동종의 물건으로 반환하는 거 이걸 이제 소비대차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 개 있어야 된다. 한 개만 있는 물건은 소비대차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소비물 됐습니까? 소비물 그다음 뭐 대체물 잘 냅니다. 요 임대차는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빌려주잖아요. 이건 비소비물, 비대체물, 비비. 여러분 기억합니다. 그럼 자 어쨌든 여러분 무상계약을 꼭 기억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무상은 증여, 사용대차는 절대로 무상이고 소비대차 위임 임치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상이고 예를 들면 뭐 사용료라든가 보수라든가 그다음 보관료가 있으면 뭐 유상이다. 그래서 요 소비대차 위임 임치는 유상 무상 다 되는데 여러분 우리 민법에서 유상 무상 다 될 때는 뭐가 원칙이냐면 무상이 원칙입니다. 다시 유상 무상 다 될 때는 뭐가 원칙이다? 무상이 원칙이다.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이 무상계약 찾아라 하면 요 다섯 개 이거 말고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요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다시 유상 무상의 구별은 뭐냐면 유상이면은 매매 유상이면 무조건 매매 규정을 적용한다는 게 아니라 유상이면은 계약금과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무상에서는 계약금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여러분 챙겨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의 종류인데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인데 여러분 쌍무와 편무인데 그죠? 쌍무는 여러분 매매인데 매도인 매수인 있잖아요. 그죠? 자, 잘 봅니다. 자, 매도인은 그럼 재산권이 그냥 물건이라고 합시다. 물건을 이행해야 할 뭐 채무자고 이건 이득 받을 채권자잖아요. 그죠? 반대로 뭘 줍니까? 대금. 대금을 지급해야 될 뭐 채무자 요거는 뭐 채권자.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채무 채권 반대로 채무 채권 되는 거 이걸 쌍무 계약이다. 이렇게 하고 편무 계약은 여러분 무상으로 주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다음 받는 사람을 수정자라고 하잖아, 그지? 그러면 증여자는 계약 체결하고 난 뒤에 증여하기로 했다 주어야 할 뭐 채무자고, 요거는 받을 무슨 자? 채권자 한쪽만 되는 걸 이걸 편무계약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쌍무일 때는 상호의존의 결련 관계, 결련성 하는 거. 그러면 이건 상호의존의 결련성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 부담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꼭 기억합니다. 자, 요 동시행 항변권과 그죠? 자, 동시행 항변권하고 위험 부담은 어디에서만 나타나냐면은 쌍무에서만 나타납니다. 되겠습니까? 자, 쌍무에서만 동시행 위험 부담이고, 그럼 편무에서는 동시행 위험 부담 이런 말로 하면 틀립니다. 편무에서는 동시행 위험 부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편무는 아까 있죠? 여기 나왔죠? 동시행 위험 부담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자, 그다음에 그럼 편무 계약은 어떻냐면 무상 계약 플러스 현상 광고다 하는 거. 무슨 계약? 무상 계약 플러스 현상 광고인데, 그럼 여러분 아까 유상 무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대부분은 유상이고 확실한 무상은 정여, 사용대차, 소비대차, 위임, 임치, 그죠? 요 다섯 개. 그럼 요거는 유상이면은 유상일 때는 매매, 계약금, 담보책임, 매도인 담보책임, 구정, 적용한다. 무상에서는 있다 없다? 없고. 그 다음에 자, 쌍무와 편무인데 여기서는 자, 쌍무이면은 동시행 위험부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편무에서는 있다 없다? 없다. 자, 근데 여러분 쌍무면은 반드시 유상입니다. 그럼 유상이라고 해서 쌍무로 못 오는 게 뭐 때문이냐면 현상광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상광고는 유상이지만 편무입니다. 그럼 거꾸로 무상이면서 뭐 편무, 무상이면 반드시 편무, 무상이면 반드시 편무, 편무라고 해서 무상으로 못 가죠. 무슨 광고 때문에 그렇다? 현상광고. 그래서 여러분 편무계약 찾아라 하면 무상이면 반드시 편무니까 편무계약 찾아라 하면 무상계약 플러스 무슨 광고? 현상광고. 요 현상 광고는 유상이면서 편무 계약이면서 요물 계약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가끔씩 잘하면 쌍무면 반드시 유상. 유상이라고 해서 모든 게 쌍무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요걸 어떻게 외우냐면은 쌍유 무편. 자, 무조건 앞에 쌍무가 와야 되고 쌍무가 오면 앞에 글자 쌍무는 반드시 유상, 모든 쌍무는 유상, 앞에 무조건 쌍무 쌍유가 아니라 유상은 항상 쌍무다 하면 OX, X 앞에 항상 쌍무가 오면은 모든 쌍무는 유상, O 쌍무는 항상 유상, O 그죠? 되겠습니까? 쌍무는 항상 유상, 앞에 무조건 쌍이 오고 뒤에 유상 하면 반드시 항상이다 하면 맞다, 그죠? 그 다음에 무상이면 반드시 편무, 모든 무상은 편무이다 하면 맞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쌍유 무편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 그죠? 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인데, 자, 낙성계약은 의사합치만으로 승립하는 것을 낙성계약이라 합니다. 그래서 낙성계약은 끝에 어떤 단어가 붙었냐면은 약정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승립한다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은 낙성계약입니다. 그럼 여러분 전형계약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매매가 있잖아, 그지? 매매 뜻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하고, 물건 아닙니다. 재산권입니다. 재산권 이전 약정하고, 매수인은 자 대금을 지급 약정 나와야지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지급함으로써 승립한다. 지급함으로써 승립한다 하면 OX, X 하는 거. 그래서 반드시 끝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약정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은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기로 뭐 약정. 근데 만약에 딱 했는데 매매 뜻한데 매도인은 재산권,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냥 느낌으로 보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한테 강의를 안 배운 사람은 매매가 나오면 거의 틀린단 말이죠. 왜? 맞는지 틀린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저한테 배웠기 때문에 끝에 뭐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야 됩니까? 약정이라는 말은 매매 뜻, 임대차 뜻 끝에 약정 안 붙어 있으면 틀린다. 왜? 낙선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요물 계약은 약정 말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비로소 성립하는 거, 이걸 요물 계약이라 합니다. 그래서 현상 광고는 자, 우리 반려견 강아지 잃어버렸습니다. 같이 키우다가 잃어버리면 굉장히 가슴 아프죠. 자식이 잃어버린 것처럼 그죠? 자, 근데 우리 발발을 찾으면 50만 원 줍니다. 청약입니다. 유일하게 여러분 광고라는 말이 붙었으면 청약입니다. 그럼 천일생이가 봤습니다. 오케이. 한다고 승립하는 게 아니라 발발이를 찾아와야 계약이 승립합니다. 그럼 대물 변제, 돈 대신에 물건 줄게. 오케이 하고 물건을 줘야 승립한다 하는 거. 그럼 요거 꼭 기억합니다.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하면 반드시 요물 계약이고 계약금을 지불해야 승립합니다. 여러분 보증금 계약 이것도 가끔씩 나오는데 보증금 계약은 원칙은 요물이지만 예외 낙성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가지고는 시험 문제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물 계약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요물 계약은 약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약정 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성립한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 계약의 승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